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 왕 김팀장입니다. 오늘 차량 보이시죠? 현대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바로 신형 그랜저인데 일반 가솔린 모델 아닙니다. 디자인과 연비를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빡 잡은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야, 일전에 제 채널에 3.5 가솔린 캘리그라피 블랙 잉크 차량을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자, 오늘 차량은 일반 가솔린이 아니라 1.6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자, 외장 색상 경우 이렇게 중후한 멋이 풍기는 어비스 블랙 펄이고요. 내부 시트인 경우는 바로 인기가 많기로 유명한 인디고 브라운 투톤 차량입니다. 또 이렇게 이 차량 전체 진행해 주신 우리 대표님 이야기 살짝 할게요. 여기 가까운 경기 구리에 계신 대표님이신데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시거든요. 또 업무용 차량으로 차를 고민하다가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까지는 딱 결정을 하시고 이제 대리점에 가셨거든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럴 차에 저의 지난번 블랙잉크 캘리그라피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하이브리드도 빠르게 추고 가능하냐? 물론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불과 3주 한 달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출고하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떡하니 원장님이 원하시는 색상 시트 옵션 딱 맞춰가지고요 1개월 만에 이렇게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차량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1.6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익스클루시브 기준 차량가가 4,95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옵션을 추가해서 이 차량의 최종가는 약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추가된 옵션은 플래티넘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어떤 옵션인지는 이따가 중간에 한번 리뷰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일자로 쭉 된 이 데일라이트와 LED 헤드램프 이런 이제 부분들이 풀체인지 되면서 호불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 스타리아를 연상케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 디자인이 진짜 잘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1.6 가솔린 엔진을 탄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출력은 부족하지만 여기다가 이 전기 모터 44kW시 전기 모터의 힘을 합산해서 한 230마력 거기 토크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그런 출력이나 토크로 탄 차가 아니죠. 하이브리드는 뭡니까? 바로 연비 아닙니까? 이 차의 공인 연비는 무려 18km가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저공의 2종 차량 아니겠습니까? 혼잡 통행료 면제 그리고 공영 주차장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차량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놀란 건 옆모습이었어요. 뭔가 이전의 각 그랜저 디자인을 약간 오마주하면서 차체 길이가 엄청 큽니다. 무려 전장이 한 5m 정도 되고 휠베이스가 2m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 뒷좌석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뒷좌석 공간이 엄청나고요. 차량 옆에 손잡이 부분도 플러시 도어를 채택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캘리그라피 블랙잉크와는 달리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죠. 원래 하이브리드는 18인치 휠이 기본인데 이 차량에는 플래티넘 옵션이 추가돼서 19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었는데 와, 디자인이 마치 약간 전기차에 들어간 듯한 그런 세련된 이 휠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우, 진짜 요즘 현대기아차가 휠 이제 디자인을 뭐 벤츠 BM에 못지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뒷부분 또한 뭔가 일자형 이 테일램프 이런 부분들이 쫙 들어오면서 그랜저 레터링이랑 있고 하는데 이거 트렁크 어떻게 열지? 제가 신형 이번에 그랜저 하면서 도대체 어디를 눌러야 열리는 거야? 버튼이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 요 부분 요 현대 마크의 윗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로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트렁크 공간은 뭐 그냥 세단 부분이라서 뭐 별 말씀 드리지 않고요. 자, 또 제가 이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아이나비 고급 블랙박스도 달아드리고 5천만 원이 넘는 차량가에 걸맞게 후퍼티 고급 썬팅도 제가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신형 그랜저 이번에 키가 아주 무슨 UFO 같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아주 신선한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과거의 각 그랜저를 오마주한 이 휠 디자인도 또 독특하고요. 이 뒤에 쭉 이어지는 일자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고급스럽게 변한 실내 대시보드 디자인 등 아무래도 풀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도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고 이 차량은 아까 어떤 옵션이 들어왔나 말씀드렸나요? 바로 플래티넘 옵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으니 이 부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고요. 플래티넘 들어갔기 때문에 앰비언트 무드 램프, 아까 말씀드린 19인치 알로이 휠과 더불어 여기 아랫부분 시동을 켜게 되면 앞에 이 공조 버튼이 풀 LCD 계기판에 이 햅틱 바늘까지 나오는 풀 LCD 공조 장치로 변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기판에는 이제 배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 잔량을 표시해주고요. 이번에 또 이 부분, 이 컬럼식 기어 노브가 새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이제 조작하는 이 부분 조작 방식이 벤츠랑은 살짝 다른 부분, 요거 괜히 벤츠처럼 위로 드르륵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분 없으시겠죠? 자, 여기에 통풍 시트가 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연선 핸드,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다 돼 있는 부분. 깨알같이 이 브라운 시트와 깔맞춤된 시트벨트, 이런 부분까지도 현대에서 그래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차량의 2열에 와봤습니다. 자, 그랜저는 이제 중형 세단. 근데 현대에서는 이제 거의 뭐 일반 세단의 제일 끝 부분에 해당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 이 레그룸이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솔직히 G80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진짜 187인 제가 앉았는데 주먹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까지 들어갈 만한 그 정도 공간이고, 이 차량에는 뒷좌석 컴포트 뭐 이런 부분 옵션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리클라이닝도 뒤로 이 정도 돼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좌석 시트 자체도 쫀쫀하고 착장도 좋고, SUV를 선호하지 않는 우리 고객님들, 그런 분들이 선택할 만한 정말 쾌적한 세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차량이 풀체인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체 부실 이슈가 있다. 원래 이 정도 차량이면 뭐 알루미늄 밑에를 다 발라서 부식 방지나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차량은 스틸만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슈가 있는 부분들은 현대에서도 좀 알아서 빠르게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내외관 살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퍼업틱 고급선팅, 블랙박스 유리막 코팅, 생가이버 PPF 서비스까지 해드렸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 리스 빠른 출고는 저 리쏘한테 맡겨주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